이성계의 조상이 다루갔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전주이씨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성계는 북한 사투리를 씁니다.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 이안사는 원래 전주에 살았지만 여자와 관련된 죄를 짓고 강원도 삼척으로 갔다가 다시 동북면, 즉 함경도로 갑니다. 동북면에 정착한 후 몽고군이 침입했을 때 다루가치가 됩니다. 다루가치는 몽고에서 그 지방을 관리하라고 내리는 벼슬입니다. 그 후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다루가치로서 친원 세력이 됩니다. 공민왕이 집권하고 원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할 때 이성계와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를 배신하고 고려군이 쌍성 총관문을 점령하게 도와줍니다. 쌍성 총관문은 지금의 함경도 함흥 근처로서 원나라가 공격했을 때 그 지역 관리가 고려를 배신하고 원나라에 바친 땅입니다. 그렇게 100여 년 동안 빼앗겼던 땅을 고려가 다시 찾을 때 이성계와 이자춘이 공로를 세워 다시 고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흥차사.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죠? 나중에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이 보기 싫어 갔던 곳이 함흥인데 함흥은 이성계에게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원이 함흥으로 사람을 보내면 이성계가 죽여버렸죠. 그래서 심부름 보낸 사람이 오지 않으면 함흥차사라고 부릅니다. 홍건적을 물리친 이성계. 공민왕 때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홍건적의 수는 20만이었습니다. 다른 부대와 함께 이성계는 본인의 군대 기마병 2,000명을 선발대로 앞장서서 홍건적을 격파합니다. 살아 돌아간 홍건적은 10만이었다고 합니다. 원나라를 물리친 이성계. 원나라의 나아추가 함경도를 침입했을 때도 이성계의 활약으로 원나라를 물러가게 합니다. 원나라의 기황후가 공민왕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만 이성계는 최용 장군과 함께 이를 막아냅니다. 오히려 요동지방을 반격해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요동정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2차 요동정벌 때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조선을 세우죠. 왜구를 물리친 황산대첩. 진포해전에서 최무선의 화약이 들어간 함포의 화력으로 배가 모두 불타서 왜구들이 지리산 근처로 도망갑니다. 진포해전은 세계 최초의 함포해전입니다. 지리산 일대로 들어와 활개를 치고 다닌 왜구들의 우두머리는 아지발도입니다. 아지발도는 남원 운봉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성계는 아지발도와 왜구를 남원 황산에서 전멸시킵니다. 이때 이후로 왜구들의 침입은 잡혔고 이성계는 고려의 영웅이 됩니다. 마이산과 이성계. 황산 전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도중에 진안 마이산을 갑니다. 말의 귀처럼 보인다고 마이산이라고 불립니다. 이성계는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 신이 나타나 금척을 주었답니다. 금척의 척은 물건의 길이를 재는 자를 뜻합니다. 금으로 된 자인 것이죠. 신이 이 금척으로 한반도의 길이를 재보라고 했다는군요. 이성계는 이 금척을 봤던 장소와 마이산이 너무나도 닮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왕이 되기 위한 백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 마셨던 물이 너무나도 맑아 은처럼 빛이 나서 나중에 절 이름을 은수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청실배나무 전설. 이성계가 백일기도 증표로 씨앗을 묻었는데 그곳에서 청실배나무가 자랐다는 전설이 있고 아직도 그 나무가 600년 이상을 은수사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실배나무는 한국 토종배인데 지금은 수가 너무 적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수사 옆고두로. 겨울에 은수사를 가서 청실배나무 아래를 보면 여기저기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수사의 특별한 지형 때문에
바람이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 속의 물이 얼어 위로 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운수상의 역구두름입니다. 마이산신재단과 태종이방원. 또 운수사에는 마이산신재단이 있습니다. 태종이방원이 왕이 된 후 이곳으로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의 재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원이 마이산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타포니 지형. 아주 오래전 마이산이 있던 곳은 호수였습니다. 호수 바닥은 조금씩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지층이 형성되고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감, 사암, 이암 등이 만들어졌겠죠? 이 퇴적층의 양쪽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힘을 주어 가운데가 산처럼 위로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이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이산 윗부분의 퇴적층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마이산 퇴적층이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습니다. 퇴적층 사이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게 됩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서 퇴적층이 깨지고 암석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풍화작용이 일어납니다. 퇴적층에 있던 바위들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산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숭숭 보입니다. 이것을 타포니 지형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지형이 마이산 타포니입니다. 마이산 탑사. 바닥에 떨어진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첫째 형이 양릉대군, 둘째 형이 효룡대군이죠. 효룡대군의 16대손 이가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이산 탑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불교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개의 탑을 쌓았는데 그중 80여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가병은 이 절에서 공양받은 것으로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후원했다고 합니다.